위기 극복을 위해서 뭐 경기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 전국이 또 열심히 같이 노력을 글쎄요. 예, 아, 되겠습니다. 이게 뭐 조금 진정세가 보이나 싶더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유럽, 미국이 공포인데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나오니까 또 서울시 구로구에 또 콜센터 네. 거기서 집단 확진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네요. 네. 일단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공포를 떨고 공포에 빠져 있는 예. 상황인데 WHO가 그래서 발표를 좀 했죠. 공식적으로 어제 누굽니까? 테오드로스. 네. 이분 WHO 사무총장인데 글쎄 이분은 좀 요번에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늦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서야 코로나19의 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됐다.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좌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WHO의 이번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어떤 WHO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네. 과연 WHO가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정도의 권위와 실행력을 갖춘 기관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어제 얘기한 거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국가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네 가지 국가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WHO가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예 없는 나라,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나라, 그리고 혹은 집단에서 발병하거나 네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전염이 발생한 나라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네 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중국도 네. 그렇고요. 싱가포르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나라들도 네 번째 해당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네. 사실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서 멈춰버리면 이거는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지역사회 전염이 발생한 나라들이 다수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이건 대유행의 어떤 징후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WHO의 그 테워드로스 그 사무총장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싱가포르와 한국의 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강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예를 보여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때고 우리가 공포에 시달리면 안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 맞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 뉴스 말미에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락다운이 됐어요. 락다운의 이동을 제한하는 거죠. 전국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탈리아요? 이탈리아가 워낙 사망자가 폭증하는 상태고 전염자도 이제 중국에 이어서 확진자도 중국에서 2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WHO의 이런 경고가 좀 늦은 감이 있으나 네. 현재 전 세계의 이제 이목은 어제도 이제 증시에서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만 유럽이 쑥대밭입니다. 유럽이 쑥대밭이 됐고 네. 뭐 미국은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생이 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어쨌든 결국 제 생각에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유럽과 미국 쪽으로 확산되니까 네. 이제야 팬데믹에 대한 얘기를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아. 아시아 권역에 있을 때 이 세계를 이렇게 이 분리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인구라든지 이런 게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런 데 훨씬 많잖아요. 서구 중심의 사고로. 예,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좀 언짢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 자, WHO 이 사무총장이 이제 팬데믹 위협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첫 번째 뉴스 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팅창에도 계속 올라오고 예. 있습니다만 공매도 금지 아마 지금 속보가 좀 나온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전에도 좀 얘기를 했었었죠. 공매도 뭐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내놓는다. 글쎄요. 제가 이제 제 기사 검색은 속보까지는 아니고 오늘 10일이죠. 네. 10일에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떠 있고요. 네.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공매도의 전면적인
아, 금지 한번 보시죠. 네,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지금 뉴스가 예예 예. 그래서 나오고 있네요. 뜨고 있는데 사실 이 공매도 금지가 그러면 뭐 전혀 없었던 거냐 그게 아니고요. 네. 금융위기 때도 한시적으로나 전면적인 그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요. 유럽 재정 위기 때도 사실은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다가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전 종목으로 한 예가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있었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가 있었는데 이 수순을 보면 전 종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3개월이다 이렇게 아, 3개월이요? 예,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게 뭐냐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그냥 남겨두고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네. 금융주,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폭락을 해버리면 암호가치의 네. 저하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신인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조치는 잔존을 시키면서 처음에 이제 비금융주에 대한 것들을 풀고 그다음에 시장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도 풀었던 그 경험을 우리가 두 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해보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는 아니고 네. 지금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 공매도 비중이 18%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이 5에서 10%가 됐을 때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 이상 다른 종목에 비해서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일 때 뭐 이런 세부적인 공매도를 이제 금지하는 이런 종목에 해당될 때만 그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네, 네.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 이런 범위를 확대시키는 어떤 조치가 발표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의 폭락을 봤기 때문에 네. 아마 금융위원회의 이 공매도 금지의 조치는 훨씬 더 강하고 전면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취지에서 속보가 뜬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우 의원이 이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을 이미 낸 바가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아직은 2만 명 조금 넘게 추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네. 혹시 공매도에 공매도 금지에 찬성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도 이제 청원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청원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WHO의 늦장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꼭 우리의 공매도 물론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하면 네. 갑자기 막 팔려는 세력들이 조금 줄어드니까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건 자기가 있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빌려서. 주식이 없는데도 빌려와서 예, 예. 과매도를 촉발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프로나 저 같은 사람들은 공매도 칠래야 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주식을 빌리지를 못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위기 국면이 오면 이건 외국인하고 기관만 그냥 공매도 쳐가지고 이익하고 네.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은 털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페어한 게임이라면 사실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과연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 얘기들이 우리 게시판이라든지 이 증권가에서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결국은 이제 미국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걸 보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미 공매도 칠 사람들은 상당히 공매도 칠 기관 외국인들은 네. 많이 쳐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 진입 자체가 이제 안 되게 그렇게 될 텐데 늦게라도 일단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될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인버스 이런 거 하는 거는 못 아니 그런 건 거죠? 괜찮죠. 그건 못 먹는 그럼요. 그건 네. 공매도가 아니라 네. ETF로 제도화된 거니까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시향관을 시연하려면 지금은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예. 자, 이렇게 공매도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 두 번째로 전해 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름이 나왔던 그 레이 달리오라는 아주 유명한 네. 글로벌 투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번 위기에 대한 트윗을 또 날렸습니까? 아 그래도 뭐 저희가 여기도 책이 있습니다만 금융위기 네. 템플릿이라는 책을 지금 광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레이 달리오가 조금 전에 네. 한 3시간 전에 트윗을 날렸는데 그 트윗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격동의 시기는 큰 위험과 큰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이거 뭐 다 맞는 얘기인데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파멸의 위험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기회를 찾으라.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마구 막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될 때가 아니고 네. 일단 안전하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기회를 찾아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런 격동의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보다는 위험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윗이라는 게 뭐 긴 문장을 못 쓰기 때문에 네. 짧게 썼습니다만 아마 금융위기 템플릿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시 반복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은 파멸의 위험으로부터 일단 안전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네. 살아남은 다음에 그 기회를 노려도 절대 늦지 않다. 왜냐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레이 달리오와 트윗에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 3은 네. 뭐 매일 하는 거니까 코로나 관련 코로나19에 대한 네. 중요한 업데이트를 전 세계에서 전해져 오는 속보를 몇 개 좀 말씀드리고 네. 김영익 교수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에 참석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체로 대부분 각 주별로 행사라든지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취소한다. 아마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6시 30분에 동부 시간으로 네.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7시 46분이니까 아마 이미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나사의 임플로이가 파지티브, 그러니까 양성 진단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트럼프가 세금 감면 쪽을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리고 재정정책을 쓰겠다는, 재정정책과 함께 감세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보네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조금 의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뭘 의심해요? 트럼프에 혹시 감염된 거 아니냐. 왜냐면. 왜요?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하고 콘택을 했던 국회의원이 네. 주말에 트럼프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별장에. 네. 그래서 이 차도 같이 타고 다녔고 네, 공화당 소속의 맷 가에츠라는 국회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하고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쩌면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뉴스도 들어와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전역에 락다운 그러니까 이동의 제한을 주는 조치가 발표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코로나 대책 브리핑에 대해서는 제가 틈틈이 좀 보고 있다가 네. 여러분께 참고가 될 만한 소식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